무슨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다 있죠? 간지럽힘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 건 보통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냥 간지럽힘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간지러움을 느끼는 건 좀 이상합니다.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여성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TC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은 간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웃음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 여성이 거울 촉각 공감각을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경험되거나 관찰될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뇌에 있는 연결장치인 거울 신경에 의해 야기되는 증상입니다. TCC가 거울 촉각 공감각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그녀의 반응을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표면을 만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 말이죠. 연구원들은 또한 웃긴 비디오 영상이나 농담에 대한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그녀가 유머에 대한 평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연구원들은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웃음이 사람들이 간지럽힘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생기며 마치 그녀가 자신을 간지럽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녀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겨드랑이를 문질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인구 중 대략 2%의 사람들이 이 거울 촉각 공감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거울 촉각 공감각을 관찰하면서 인간이 서로에 대한 동정심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